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지난 4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포항시 규제개혁 주요 성과를 공유했으며 2015년 전국 규제지도 평가 결과에 따른 15건의 개선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임목도 규제 완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사전 컨설팅 감사 활용 등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적극 행정의 중요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 단축 시행, 기업 애로 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강화, 테라스 영업 시범 구간 운영 등 주요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시책 발굴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됐습니다. 오는 9월까지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풀어나갈 계획인데요. 복지 시책 기획단 발대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5일 시청에서 복지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복지 시책 기획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포항시 복지 시책 기획단은 복지 환경 국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총괄 기획단과 실무를 담당하는 복지지원팀, 출산보육팀, 아동청소년팀, 일자리창출팀, 노인장애인팀 등 5개 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실무자 위주로 조직됐습니다. 기획단은 오는 9월까지 100세 시대에 걸맞은 포항형 복지시책 발굴, 중앙정부 및 타도시 복지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 관련 국도비 확도 방안 강구 등의 연구과제를 시행하고 선정된 새로운 복지시책은 2017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급식에 관한 궁금증 혹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포항시가 직접 친환경 무상 급식 과정을 체험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포항시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포항초등학교를 찾아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부터 최종 급식 단계까지 친환경 무상 급식 전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체험에 함께 나선 이강덕 시장은 지역 무상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식재료를 점검하고 전처리 과정, 피킹, 배송 등의 공급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급식 관계자들과 지역 우수 농축산물 확보 방안을 비롯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고품질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6개 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문화, 통합화, 지역화된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포항권역 응급의료체계 구축협의체가 운영됩니다.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2016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 위촉식이 7일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국가시책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환동의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아기 아이들이 살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유아숲 체험원 참여기관 위촉식이 지난 8일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병원까지 멀리 있다면 정말 막막한 기분일 텐데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민의 건강지킴이 포항시와 함께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얻어가는 현장 포항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어촌 마을에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요?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 찾아봤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하는 특별한 버스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슴 따뜻한 노력이 지금 펼쳐집니다. 인적이 드문 호미곶면에 낯선 버스 한 대가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시골 마을 무슨 큰 버스가 왔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호남이 애시네요. 아니 네. 어떤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저희가 여기 경북 7개 시군을 대상 읍면 단위로 진료에 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한 주에 두 번씩 이렇게 이동 진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보건소에서는 포항 의료원과 연계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무료 순회 이동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이 눈 깜짝할 새 멋진 진료실로 변신했습니다. 어디 가고 계세요? 어디 가놓고? 네. 그 경로당에. 경로당이 무슨 일로 가신대요? 그 오늘이 뭐 저 포항 의료원에서 검사하러 온단다. 평소에 뭐 좀 안 좋았던데. 어, 그래 뭐 저 뭐 머리 다 아프고 좀 어지럽고 그렇다. 아, 어지러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봐야겠네요. 우리 빨리 가요.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찾아간 행복병원은 내과 전문의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등 10여 명의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검진부터 진료 및 처방까지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호응도 뜨거운데요. 혹시 뼈에 뭐 금이 갔거나 무슨 문제가 있대요? 금이 약간 갔대요. 뼈에 금까지 가고. 근데 병원이 좀 멀잖아요, 여기서. 아유, 그럼요. 이 시골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사는 것이. 여기서 병원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포항을 나가야죠. 포항을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진을 찍고 하려면 포항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아, 한마디로 여기 시골에서 벗어나서 도시 쪽으로 가야지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진료를 봐주신단 말이죠. 그럼요. 어떠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데요. 이거는 뭐 닦아버려야 봐. 이건 뭐 완전히 어긋나버려. 아, 젊으셨을 때 일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팔이 안 좋으신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할머니 증상만 봐서는 일단 노인분들이 일을 많이 하셔서 이제 관절이 좀 달아도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오십견, 석회아 건염 같은 게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단 사진 한번 확인해보고 크게 뭐 관절이나 뼈 이상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를 권해드리거나 아니면 약물치료하거나 아니면 심할 땐 주사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버스에는 초음파부터 엑스레이와 심전도, 혈액검사와 골밀도 등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돼 있는데요. 최적의 환경에서 주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이 뼈가 이렇게 허리 잘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확인을 하는 검사인데 목이나 어깨, 허리, 무릎, 뭐 그다음에 흉부, 폐 사진을 많이 찍고 있거든요. 그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뼈 말고 폐 사진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내 폐가 어떤지 건강한지. 그렇죠. 저도 혹시. 병원 진료가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 미리 건강을 검진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런 게 바로 주민감동 서비스겠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이 찾아가는 행복병원이 어르신들에게 반응이 정말 좋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2013년도부터 포항의료원과 협진 체결해서 행복병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도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그 힘찬 행보를 응원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즐겁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찾아간 행복병원.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쭉 달려갑니다. 쭉! 오늘 30일 우현동 폐철도 숲에서 펼쳐질 임신, 출산, 육아용품 알뜰 나눔 한마당에 함께하실 분들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육아과정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임신, 출산, 육아용품은 모두 가능한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5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눠 쓰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클릭펑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